하루 두 번 해변 앞 실미도를 잇는 바닷길이 열려 여행객들의 사랑을 받는 바다 여행지다. 이전엔 실미해변 바닷길 입구와 실미도 등산로 입구에 영화 실미도 촬영지이자 실제 북파부 대원들이 지역 훈련을 받던 장소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사라졌다. 이처럼 실미도 북파부 대원들에 대한 기억은 솔물처럼 사람들의 기억에서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 실미도에 들어온 여행객들도 684 북파부대가 있던 현장을 찾는 이들은 별로 없고 해변과 갯바위만 둘러보고 돌아간다. 잠시 잊혀져 가는 기억을 더듬어 역사의 현장으로 가보자. 영화 촬영지로 가려면 왼쪽 해변 끝 지점으로 가자. 북파부 대원들을 훈련시키던 부대가 있던 곳이다. 식수이자 부대원들이 고된 훈련이 끝난 뒤 갈증을 풀던 우물도 그대로다. 잊혀진 장소여서 주변은 잡풀만 무성하다. 작은 해변은 부대원들이 이른 새벽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바라보던 곳이다. 부대원들의 집합 장소이며 고된 훈련이 끝난 뒤에도 이 해변을 뒤로하고 막사로 들어갔다. 타포니 현상으로 구멍이 슝슝 뚫려 마치 해골 형상처럼 보이는 기암은 비극적 삶을 살다가 북파공작원들의 아픔을 형상화한 듯하다. 나는 오늘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해변이 내려다보이는 바위 위에 부대원들을 기리며 새긴 표지석이 가슴 뭉클하게 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명령을 완수하지 못한 것을 몹시 공통해한 실미 부대원들. 우리는 과연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잠시 생각하게 한다. 현장을 떠나 바닷길 쪽으로 나오니 평화로운 풍경이 반긴다. 684 부대원들이 미소를 지을 것 같다. 그러나 벼락 같은 외침도 들리는 듯하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